푸른 바다를 가로지르는 배 한 척. 바다 한가운데 위치한 해상 양식장에 정박해 작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깨끗한 폐류 생산 해역을 위해 오늘도 현장으로 달려가는 사람들. 양식장과 폐류의 위생 상태를 철저하게 조사하는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원들입니다. 위생 상태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폐류. 따라서 철저한 위생 관리와 조사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폐류 생산 해역 위생 관리의 중요성과 담당 기관에 대해 알아봅니다. 저는 지금 신선한 폐류들이 가득한 죽도 어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바다에서 채취한 다양한 폐류들이 소비자들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폐류는 어류와 달리 별다른 도구 없이도 손쉽게 채취할 수 있기 때문에 원시시대부터 인류의 먹거리로 이용되어 온 수산물입니다. 건강에 좋은 글리코겐과 비타민이 많아 영양식으로 사랑받는 폐류. 하지만 종종 폐류의 오염으로 인해 식중독과 바이러스 감염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폐류의 위생관리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고 또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폐류가 다른 수산생물에 비해 오염에 취약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류와 달리 이동성이 거의 없고 일정한 곳에 머무는 고착 생물로 폐류의 위생 상태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또한 폐류는 아가미를 통해 많은 양의 물을 통과시켜 플랑크톤이나 다른 부유물을 걸러서 섭취하기 때문에 주변 수중에 100배에 달하는 박테리아를 농축할 수 있고 주변 수중에 1000배에 달하는 화학물질을 축적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식중독을 발생시킬 수 있는 바이러스나 세균과 같은 병원 미생물을 축적한 폐류를 날 것이나 충분히 가열하지 않은 상태로 섭취하게 되면 이때 병원 미생물도 함께 섭취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병원 미생물은 가벼운 통증에서부터 중증의 질환에 이르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폐류가 생산되는 해역은 사람이 생활하는 육지와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육상의 오염물질이 강이나 하천을 통해 해상으로 유입되어 폐류가 오염되기도 합니다. 어업인들이 생각하는 해역 오염의 주 원인은 무엇일까요? 가정에서 버리는 생활 오수나 납품 뭐 폐기물로 인해서 좀 나빠지는 것 같고요. 일부 사람들의 배에서 용변을 보시는 분들이 일부인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좀 나빠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역을 오염시키는 가장 큰 원인으로 정화되지 않은 하수와 배 밖으로 버리는 사람의 배설물을 꼽을 수 있는데요. 바다로부터 수산물을 걷어들이는 해역 이용자들이 오염을 유발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오염된 해역에서 생산된 폐류는 공중보건상 심각한 문제를 유발합니다. 폐류를 매개로 한 감염병은 20세기 초 미국과 유럽의 도시화 진행으로 많은 사람들이 대도시에 모여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1924년 워싱턴 DC, 뉴욕, 시카고 등에서 이제 장티푸스로 인한 16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규모 식중독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 원인은 정화되지 않는 하수에 의해서 오염된 굴이 원인으로 밝혀지면서 당국에서 폐류 생산 해역에 대한 위생 관리를 본격적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그 사건 발생 1년 후인 1925년도에 미국 보건당국은 위생조사 보고서를 토대로 안전한 수질 해역을 분류하고 그 지역에서만 폐류를 수확하도록 하는 폐류 위생 프로그램인 NSSP를 구축하고 지금까지 가동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경우 1970년대에 폐류 해역 지침법을 제정하고 폐류 생산 해역 위생관리 기준과 오염원 관리 방안을 수립 후에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도 1959년 후생성 고시를 통해 굴의 위생관리 근거를 마련하고 각 지자체에서는 환경에 맞춘 규정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71년 미국 폐류 위생 담당관이 내안하여 폐류 위생 계획을 검토하고 이듬해인 1972년 한미 폐류 위생 협정을 체결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폐류 위생 프로그램은 행정, 폐류 생산 해역 위생 조사, 오염원 관리, 실험실 품질 보증 등 미국의 국가 폐류 위생 계획 NSSP를 모체로 구성되어 있고 미국뿐 아니라 유럽연합과 일본 등 수출 상대국이 요구하는 특정 요건을 모두 아우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폐류 위생 프로그램의 핵심인
안전한 수질 상태에 허가된 해역에서만 폐류를 수확하도록 하는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수출용 폐류 생산 해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는데요. 한산, 거제만 해역을 시작으로 자람만, 사량도 해역, 미륵도 해역, 가망만 해역, 나로도 해역, 창선 해역, 강진만 해역이 추가되어 현재 남해안 7개 해역이 수출용 폐류 생산 지정 해역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수출용 폐류 생산 지정 해역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대상 해역의 해수와 폐류의 지표 세균의 농도를 3년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경계선을 부위로 표시하여 주변 해역과 구분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위생조사라고 하여 조사 결과에 따라 해역의 등급을 부여하는 것을 해역의 분류라고 합니다. 이렇게 정기적인 조사와 평가를 통해 수출용 폐류 생산 허가 해역의 수질을 철저히 감시하고 있는 건데요. 이를 위한 조사 관리 기관은 총 6곳입니다. 폐류의 위생관리와 지정해역의 관리를 위한 감시기관은 어떤 곳이 있는지, 각각의 역할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대표적인 감시기관은 국립수산과학원인데요. 폐류 지정해역 관리를 위한 국립수산과학원의 주 임무는 위생조사와 오염원 평가, 그리고 위생협정의 운영입니다. 위생조사를 위해 7개 지정해역 내외부에 수질조사와 폐류 안전성 조사를 위한 정점이 설정되어 있는데요. 이를 관리 감독합니다. 폐수는 물론이고 폐류를 현장에서 채취해 위생 검사를 실시합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폐류의 안전성 평가를 위해 우리나라 식품위생법과 수출 상대국 요청에 따라 63개 추가 항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폐류 독소, 병원 미생물, 항생제, 농약, 중금속 등이 검사 항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정 해역 인근 하천수 및 하수 등 육상 오염 상태도 조사하고 감시하는 것도 국립수산과학원의 역할 중 하나로 오염원이 바다로 흘러들지 않도록 관리 감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생조사를 비롯해 폐류 가공품의 식중독 사고 발생과 역학조사, 기술 교류 등 위생협정을 이행하고 미국 식품의약품안정청과 EU 보건총국의 방안 검사 시 국제협력 업무를 지원해 지속적인 수출 기반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해양수산부는 수출 상대국과의 폐류 위생협정 이행을 위해 지정해역 및 생산가공시설에 대한 위생관리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즉 국립수산과학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방자치단체, 해양경찰청, 생산자단체 등 모든 유관기관의 이행사항을 해양수산부에서 지도감독합니다.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정해역으로 유입되는 하수처리장과 자연하천 등의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세부 위생관리를 실시합니다. 또한 지정해역 경계표시 부표를 설치하고 유지 관리하고 있으며 어업인에 대한 위생교육과 홍보도 지자체별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해양경찰청은 굴과 같은 폐류의 채취 시기에 지정해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객선, 유람선, 어선, 폐류 채취선, 낚시선 등 선박에서의 분뇨 배출 행위 등을 지도하고 단속합니다. 굴 생산자 단체인 굴수화식 수협의 경우 지자체에서 해역 폐쇄를 홍보하는 경우 관련 어업인이 폐류 채취를 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홍보하는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출국 보건당국인 미국 FDA와 유럽연합식품안정청의 검사관인 FVO는 주기적인 방안 실사를 통해 폐류 위생 프로그램을 감시하고 있으며 동시에 교육과 기술 지원을 제공하여 안전한 폐류 가공품이 자국으로 수출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폐류 생산해역의 관리 감시가 엄중히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는 소비자들의 높아진 식품 안전의식 때문입니다. 식품 소비 행태 조사에 따르면 소비자는 생산자가 안전한 수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규정을 준수하고 관리기관이 철저히 감시하는 수산물을 신뢰하고 소비하기 때문입니다. 2012년에 있었던 미 FDA의 굴 수입 금지 조치 기억하십니까? 2012년 5월 남해안 폐류 양식장 주변의 오염원 관리 미흡을 이유로 미 FDA는 한국산 굴과 홍합 같은 폐류 및 통조림 등의 수입 판매를 전면 중단하며 리콜까지 요구했었습니다. 그로 인해 캐나다를 비롯한 여러 나라의 수출이 중단되어 관련 업계는 수출이 재개될 때까지 700억이 넘는 피해를 입으며 직격탄을 맞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역 이용자인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첫째, 해상에서 조업 등을 하는 어업인, 낚시객 등 레저를 즐기시는 해역 이용자는 바다에 나가기 전에 항포구 화장실을 이용하고
만약 레저 활동 중 급한 용무가 발생하면 바다에 설치되어 있는 바다 공중 화장실을 이용해야 합니다. 둘째, 조업 어선, 해상 작업대에서는 수거가 가능한 이동식 화장실을 비치 이용하고 발생한 분뇨는 바다 공중 화장실이나 항포구 화장실 내에 설치된 분뇨 세척장에서 분뇨를 처리해야 합니다. 불행하게도 오염된 폐류로 인한 질병이 발생하면 생산 해역은 폐쇄되고 폐류 산업 전체의 신뢰도 하락으로 판로를 잃을 수 있고 바로 나와 내 가족이 그 오염된 폐류 섭취로 인한 피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어업인들은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폐류를 수확하고 관리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소비자들 또한 스스로를 지키고 바다의 안전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국내 폐류 생산 해역의 위생관리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현재 우리나라는 국제적 수준의 해역 관리 체계를 갖춘 세계 제4위 폐류 생산국의 위상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7개 수출용 폐류 생산 해역에 국한되어 있는 폐류 생산 위생관리 정책을 전국 폐류 생산 지역에 확대해 우리나라 국민과 전 세계 소비자에게 안전한 폐류 생산 제품을 제공하고자 2005년부터 폐류 생산 해역 위생조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조사 해역이 확대되어 현재 64개 해역을 대상으로 내수용 폐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사업을 추진하고 전국 폐류 생산 해역에 대한 조사와 관리의 수준을 수출용 폐류 생산 지정 해역과 동등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역이 오염되면 어느 특정 수산물만 오염에 노출되는 것이 아니라 전 수산물이 유해물질에 오염됩니다. 안전한 수산물 생산은 해역 관리에서 시작한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국립수산과학원과 유관기관들은 소비자가 안심하고 수산물을 먹을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 감시하고 이를 통해 어업인과 폐류 생산 업계가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테니까요. 어업인들도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